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제가 탑핑, 뒷땅 이러한 미스샷에 대한 이유를 스윙적인 관점에서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스샷이 여러분들이 생긴 대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의를 해드리는데 그걸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바로 손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바꾼다고 바뀌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생긴 대로 칩시다. 그러면 훨씬 잘 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제가 그 딱 20대, 30대는요 이렇게 걸어다닐 때 쫙 펴고 등 펴고 또 제가 또 ROTC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박스라고 해서 이 007 가방 들고 다닐 때 딱 하면서 툭, 툭 막 이러고 했던 거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딱 등도 펴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곧 반백살인데 거울을 보면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 약간 거북목도 돼 있고 이게 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엔 딱 펴지고 아임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기본적인 척추 각도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딱 펴진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약간 구분 이런 구분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어드레스를 하면 숙여 약간 이렇게 구분등이 숙이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어요. 별로 보기 안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 등을 이렇게 피고 싶어. 그렇죠? 이렇게 피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 한 것보다 딱 핀 어드레스가 여러분들이 볼 때 훨씬 나아 보여요. 부인할 수가 없죠? 딱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이거 채널 보고 있는 분들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몸이 형성이 돼 있고 늘상 뭐를 할 때 이러한 등각도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그 등각도가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드레스 할 때만 이렇게 편다라고 한다면 이건 몸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고 스피드를 내야 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셋업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등 피세요. 탁 등 때리면서 등 피세요. 엉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오리궁뎅이. 뭐 오리궁뎅이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등이 굽어져 있는데 이걸 자꾸 펴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세요 하잖아요. 손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공을 잘 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체로 다 탑핑이나 이렇게 가슴 내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탑핑이 납니다. 굽어있는 등이 일상적인 분이라면 절대로 등을 펴선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인 치료를 먼저 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펴고 싶다면 어디 가서 재활의학과라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가서 여러분들이 자세 교정을 딱 받아서 요게 일상적인 움직임인데 딱 펴는 게 그냥 아예 교정이 돼서 뭐 어깨를 당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이 모습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됐다면 너무 편한데? 저는 이게 너무 편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딱 숙이게 되면 이건 공을 굉장히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이렇게 약간 뭐 라운드 숄더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거북목이라든지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슴 펴세요. 이래버리면 이건 백발백중 공 위로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들이 대들게 굉장히 대들게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구분등이라면 그냥 구분등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오리궁뎅이만 살짝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약간만 오리궁뎅이만 해주면 얼마든지 공을 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뭐 잭 니클라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셨지만 킹 오브 골프라고 하잖아요. 아놀드 파마. 그분들 보면 이렇게 되시잖아요. 왜냐면 기본 자세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면 이걸 펴고 싶다면 근본적으로 PT를 통해서 이 기립근, 척추 기립근을 세워가지고 딱 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를까 여러분 절대 셋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걸 막 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골프 망합니다. 스윙으로 자세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에 의해서 바꾸고 자세를 바꾼 상태에서 스윙 셋업이 바뀐다면 오케이. 그러나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면 그냥 그대로 셋업을 해서 골프를 하셔야 돼요. 골프랑 여러분의 자세는 완전 다른 느낌인 거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레슨할 때 너무 많이 느껴요. 이건 진짜 현장에서
안타까워서 여러분께 드리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에 들어오면 이런 거 완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잘하는 방법도 들어있어요. 멤버십 가입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